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볼을 스치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연탄은행. 얼굴과 손은 까매졌지만 마음은 깨끗해졌어요. 보람있고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온몸을 태워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연탄처럼 우리의 마음도 활활 타오릅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검은 행복, 그 훈훈한 현장으로 갑니다. 찾은 곳은 경북 상주의 한 교회 앞. 약 150여 명의 사람들이 연탄은행 재개식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나눔 활동이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오늘 상주 연탄은행 재개식이라고요.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잘 돕자고 하는, 이제 상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단체와 개인 중에서 후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어려운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자 하는 그런 걸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상주연탄은행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4천 가구가 넘는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이곳. 올해 목표는 300가구에 10만 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겁니다. 360! 따뜻한 상주! 우리가 만들어! 작년 1년 동안 상주연탄은행은 150분 정도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5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봉사자들은 120팀이었는데요. 한 2,50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어려운 가정들 연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려울수록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한국인의 미덕이라고 했던가요? 주민들을 위한 식사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메뉴는 어르신들의 최애 음식 자장면입니다.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동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그럼 갑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요. 하여튼 제가 우리가 참 기쁨으로 합니다.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 넉넉하게 담은 데다 군만두 데코레이션까지, 완벽 그 자체. 어르신들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짜장면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상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따뜻한 사랑으로 상주를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주시기에 이런 행사를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바로 검은 행복이죠. 그날 오후 또 다른 검은 행복을 배달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저희 상주사랑봉사단이 연탄을 기부하면서 같이 연탄 배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연탄은 서민들이 겨울을 나는 최선의 난방수단이었는데요. 지금은 연탄을 취급하는 곳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행의 활동이 절실하죠. 전복된 힘으로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열정을 끌어올려서 드디어 배달 시작입니다. 상주시 임용 봉사단부터 소상공인 단체, 지적자립센터 봉사자들까지 총 집합.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훈훈합니다. 상주 지역에 사는 시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단체이고요.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연탄 봉사도 있고, 각 지역의 반찬 봉사, 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배식 봉사 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몇 년째 봉사하고 계신데요? 10년. 10년 더 넘었습니다. 마음도 뿌듯하고 내 자신이 좋죠. 기분도 좋고 세상도 따뜻해지고. 스톱! 즐겁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 센터 이용자들하고 함께 하다가 4년간 못하고 오늘 하니까 다들 너무 즐거워하고요. 앞으로도 아무런 재난 없이 꼭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고팠던 봉사자들과 정이 그리웠던 어르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온정이 전해집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고맙게 해 먹는데 시간 내갖고 일해 주셔서 고맙네. 양식이 많으면 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거든. 연탄 있던 게 안 추울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든든해갖고. 어르신의 든든하다는 한마디에 힘이 불끈 다시 심기일전해 보는데요. 이웃 걱정에 묵직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한편 좁은 골목에 자리한 집은 업체가 발달을 꺼리는 곳인데요. 이럴 때 봉사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게요. 연탄 봉사 현장의 흔한 풍경, 일렬로 줄서기 스킬이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연탄 한 장 800원입니다. 깨면 안 돼요. 만원이에요. 깨면 만원이에요. 깨면 100장. 누가 깰까 봐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실수 안 돼요. 이 피 같은 연탄을 깨면 되나. 행여나 손이라도 미끄러질까 봐 조심조심. 오늘만큼은 연탄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도 한바구음이 터지는 모습. 이런 게 봉사의 힘이겠죠?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멋지다! 멋지다! 상주사랑 이쁘다! 상주사랑 이쁘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연탄만큼 이웃사랑도 가득. 다행히 깨진 연탄 한 장 없이 무사히 임무 완수입니다. 둘. 자, 한 장 남았습니다. 배달 봉사를 마무리할 마지막 연탄 한 장까지 안착.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가세요. 네. 네.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가려고 몇 년 동안 또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상주연탄은행이 1년에 300가구 300장씩 10만 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후원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을 순우리말로 매듭달이라고 하죠. 한 해를 잘 매듭짓자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올 연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면 어떨까요? 나눔은 크기보다는 용기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잠해지고 그리고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뭐 회식이나 술자리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는 물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요즘 거리에는 기분이 좋아서 혹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음주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그 안타까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2023년 전국 지역 경찰관서 가운데 치안성과 최우수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된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연말 연시가 다가와서인지 술자리도 많아지고 이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지구대에서도 굉장히 바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서 야외 활동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주취자가 많이 늘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취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포근 문화와 술에 관대했던 오랜 전통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술에 많이 취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 어떤 걸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시위 거는 등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너무 무분별하게 주최하신 것 같아 오다 보니까 이제 정작 도움 필요한 사람들 긴급 신고에 대한 이제 출동이나 초동 조치에 대한 이제 치안 공백이 조금 발생하고 우려도 있고요. 단순히 주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새내기 해양 경찰관들이 지역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신속하게 제압해 불상사를 막았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의 경우 무엇보다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료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경찰 입장으로서 술에 취한 경중을 떠나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취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귀가 조치를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에 취해서 다치거나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뭐 본인의 주거지를 말씀하시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귀가 조치를 시켜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도로나 길에 그냥 누워 계시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구대로 일시적으로 일단 보호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보호 조치를 해도 그분들이 뭐 이제 외관상 어떤 뭐 상처나 이런 폭행이 보이면은 구급대를 통해서 응급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외관은 그 외관상 어떤 상처가 없는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경찰로서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호 조치를 해도 외관만 보고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주에 마련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22번째, 강원도에서는 처음 원주에 개소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서 범죄와 사고에 노출된 주취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된데 대해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할 때 정말 의료진과 의료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도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응급환자 치료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주취자까지 몰리면 응급실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병원이라는 곳에는 응급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취자들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면 사실 치료나 이렇게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은데요. 사실 만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범죄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에도 의료 위기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경찰서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되는 점이 많이 해소되고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 그런 일환으로 저희 병원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주취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으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상주 경찰관이 주취자의 안전 귀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1월 15일 개소 이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시면 주취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제일 큰 것으로는 일단 주취자분들 같은 게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정상적인 문진도 어려울 때가 많고 이제 진료가 어려울 때가 되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폭력적인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의료진들이 그런 걸 제지하거나 이런 게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에 나선 119 구급대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가해자 10명 중 9명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라고 할 만큼 주취 폭행 사례는 골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
강원도 내 최근 3년간 주치자 관련 119 신고는 약 6만 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56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가 약 1만 4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장 먼저 원주에 주치장의료센터를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치자 응급 의료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진과 경찰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이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주치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일단 그 병원에서도 응급실에서 폭행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의료진을 상대로 이런 거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협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총 6명의 주치자를 보호 조치를 했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보다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는 연말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참 좋은 점이긴 하지만요. 그 전에 우선돼야 할 것, 바로 시민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서 리포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재료에 대한 욕심. 한라푸드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다는 즐거움, 그게 가장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자연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고 있는 자연 건강 식이 지도사 박혜진입니다. 재료를 구입에 따라 음식의 맛과 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가서 그날그날 식재료를 구입을 해요. 환상 차릴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신선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준비한 시간이 너무 설레이고 손님이라보다는 가족한테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분이랄까. 제가 사회복지사를 잠깐 했을 때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보면 하루에 복용하시는 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건강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텃밭에 키워서 샐러드에 들어가는 허브 종류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비트라든가 키울 수 있는 거는 조금씩 키워서 제가 하는 음식에 넣고 있어요. 빵이라는 거는 만들과 동시에 변화해야 된다나요? 가장 만들고 나서 식사 전에 나갈 수 있을 때 빵이 가장 맛이 있을 때 이제 손님들한테 드리려고. 스프 기본 베이스를 양파에 물은 버섯 우린물. 가공 처리가 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몸에 그대로 이 맛과 영양이 전달되어 약한 불에서 긴 시간에 가열하는 조리법과 아니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채식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 영양, 맛을
그대로 조리에 넣는 게 저는 건강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 늘 그립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친정엄마 따라다니면서 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철에 좋은 신선한 재료로 늘 음식하는 걸 좋아하셔서 항상 음식을 만들 때 신선한 재료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집은 레드, 옐로우, 화이트, 그린, 파이토 케미칼을 해서 식물의 영양소인 거예요. 같은 한식이라도 이런 컬러푸드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항상 똑같은 걸 해도 제철에 나오는 거와 굉장히 맛있거든요. 제가 좋은 재료를 그날그날 손님들한테 해줄 수 있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정성을 다했을 때 음식도 맛있고 그것도 그대로 손님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신선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먹으면 좀 제 몸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들긴 한데 이런 음식 하면 오늘은 좀 잘 먹었다는 기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다는 즐거움. 그래서 저는 누가 지인분이 전화했을 때 와라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해줄게 그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해요. 얼마 전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면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내가 돈을 내지만 한 끼 이러고 나가는 건데 뭔가 모를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고 인간을 봤을 때 음식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오늘 하루를 정말 손님들한테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안녕하세요. 시장 다니다가 허기져서 들어왔는데 이 멸치국수를 먹어봤는데 국수도 너무 맛있고 재료를 정말 좋은 걸 쓰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국수 생각이 나면 이곳을 찾아오곤 해요. 저 국수 하나만 주세요.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멸치국수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의 허기도 달래주고 또 하나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매력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서 스프가 치유 음식의 기본이자 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멸치국수랑 비교하면 저희 스프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사 때는 내 손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손과 발이 대드릴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건강식이라는 것은 몸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먹고 건강해진다는 건 몸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1인 크리에이터 꿈에 다가가는 도전자들. 안녕하세요. 멘토와 함께 배우고 익히며 꾸준히 연습하는 행복한 꿈 챌린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피신의 팀이 모처럼 야외 촬영에 나섰다는데요. 일찍 오셨습니다. 네. 근접 촬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의 느낌을 살리시는 그런 촬영하고 공을 치기 직전에 이 클럽과 공의 모습, 또 치고 나서의 그런 모습, 동필님의 좀 활동적인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을 좀 여기서 좀 찍는 것인데, 특히나 근접 촬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장면들을 다양하게 연출하고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 스포츠 장면의 긴박감과 활력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멘토 일몽님이 스마트폰을 잡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연스럽게 찍힌 것 같죠? 한 컷을 위해서도 무척이나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촬영인데요. 한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찍어야 하는 장면까지. 사실 아직까진 동필 씨가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본인이 뭔가 이거를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올리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게 하되 뭔가 벅차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 배우다 보면 어느새 동필 씨 스스로 영상 전체를 완성하는 날도 올 겁니다. 이준 쌤. 네. 정기 상담을 위해 네. 센터를 방문한 동필 씨.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예.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니, 땀 안 나고 있어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면서 유튜브나 그런 데 올리는 배우는데요. 이거 과연 동필 씨가 글자 촬영한 글자 영상 글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와, 진짜 안정적이고 좋은데요. 편집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강사님 있고 보조 강사님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니까. 아, 원래 정기적으로 만나긴 해야 돼서 얼굴도 보고 뭐 하는지 자세히도 듣고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근황 물어보려고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 건강 관리를 하며 꿈 챌린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 맡은 선생님 다 좋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편해. 꾸준히 배우긴 힘들잖아요. 근데 동필님은 작년부터 계속 뭐 장애인 기자단 활동을 하거나 뭐 탁구를 배우거나 골프를 배우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 교육까지 받는다 해가지고 뭔가 다양하게 뭐 배움을 좋아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다른 팀도 만나볼까요? 순정 씨네도 오늘 야외 촬영에 나섰네요. 순정 씨 이거 지갑 벗겨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요. 바로 세팅하고 촬영에 돌입하는데요. 약간 뒤로 와야 찍힐 것 같아, 순정 씨. 잠깐만. 이렇게 뒤로 와서. 구도를 잡고 흔들림 없이 영상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거뜬히 해내는 순정 씨. 촬영을 몇 번 하고 나니 자신감이 부쩍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찍었어요. 먹이 주는 것도 찍었고요. 냄새 맡게 하는 것도 찍었어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 해보는데요. 내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흡족합니다. 이번엔 멘토인 현주 씨가 순정 씨의 모습을 촬영하는데요. 멘토와 멘티, 두 사람의 영상이 하나로 만나 나중에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순정 씨 자연스럽게 노루한테 가서 쳐다보는 거 좀 보여줄래요? 노루 쳐다보는 거? 현주 씨의 디렉션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순정 씨. 순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동물하고 교감하는 그런 재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 시내 순정 씨네 집인데요. 어머나, 깔끔하고 포근한 방이 순정 씨를 꼭 닮았네요. 이곳에서 순정 씨는 독립적인 자기만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따로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복지카드를 받고 바로 이제 시설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설을 나오고 시화수에 혼자 살아보다가 나 이제 독립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지원주택을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남들에겐 쉬워 보이지만 거의 시력이 없는 순정 씨에겐 큰 소원이었던 달걀 후라이. 이걸 스스로 하고 있는 지금 스스로가 너무나 대견합니다. 일단 발전했어. 순정 씨표 달걀 후라이 정말 잘 됐네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부터 야 저 스스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 무조건 계란 후라이를 말하는 거 같아요. 해보고 싶어서. 식사도 마쳤겠다. 이제 편집을 해보려는데요. 사실 영상 편집은 순정 씨에게도 무척이나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유전으로 인해서 약간 망막 열공 그리고 고도근시 사시 약시 난시 다 있습니다. 스스로 자취 생활을 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가고 있는 명랑한 순정 씨. 어떤 장애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검색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영상도 편집할 수 있게 되어서 저의 취미가 하나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평가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과연 우리 꿈 챌린지 도전자들은 어떤 작품들을 완성했을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To 최선을 뛰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멀리 가시지 마시고 꼭 대구에 돌아오셔서 코치직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 이근호 화이팅!
은퇴를 한다는 소식에 너무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팬으로서는 기분이 착잡했죠. 제가 2007년부터 이근 선수를 응원했는데 올 시즌에 사실 기대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발표가 나게 돼서 조금 서운하죠? 사실 제 나이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들이 이제 잘 없어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선수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아 이제 그러면 누구를 형으로 불러야 되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 생각 들었고 프로축구 대구FC가 이근호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2007, 2008 시즌 이제 인천에서 대구에 와서 뭐 대구를 대표하는 그리고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서 활약을 했고요. 당시 활약으로 이제 리그에서 다 주목을 했고 뭐 해외 진출 여러 이제 팀들을 거쳤습니다. 울산에서도 뛰고. 그러다가 울산에서 뛰던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다시 본인의 어찌 보면 친정과도 같은 대구FC의 임대 형태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뭐 아마 본인의 선수 생활을 또 본인을 꽃피운 팀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에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근호 선수 가족분들께서 팬들에게 선물하려고 제작하신 키링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좀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에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키링 되게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줄 서게 됐고 되게 소중히 간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근호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은퇴 경기에 또 와가지고 키링도 받고 제가 평생토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호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은퇴식을 하게 돼서 너무 좀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구의 FC를 너무 사랑하고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와의 첫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첫 골을 득점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그 2014년 올스타전 할 때 그 상주에서 상무 소속일 때 트랙터를 몰고 이제 운전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이근호 선수 하면 일단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20년 선수 생활한 동안 이근호 선수가 11팀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전임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저의 생각에는 아주 좋은 이미지, 도전 정신이 뛰어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근호 선수는 이제 대구 FC 소속에서 이제 A매치 대표팀과 국대 같이 동시에 뛰었던 최초의 공격수로 기억이 남아요. 축구를 해본 적이 크게 없는데 대구FC 선수분들이랑 구장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오늘도 이근호 선수의 은퇴식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근호 선수 마지막 경기 날인데 2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 FC 이길 것 같아요. 이근호 선수 한 골만 넣어주세요. 영원히 지지 않는다. 이근호 선수를 위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K리그를 경험한 팀이 인천이었거든요. 본인이 시작했던 팀과 마지막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근호 선수한테도 또 팬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근호 선수 같은 경우 주장 안정을 취하고 이제 선발 출전할 뿐더러 또 바셀로스 선수가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팀 공격을 책임져야 될 입장이 됐어요. 아마 마지막 경기까지 진짜 본인의 기량을 불태우고 선보이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옆에 10번과 22번이 있어요. 10번은 대구FC에서 이근호가 2008년에 달았던 넘버고요. 그러니까 대구FC를 떠나기 전에 달았던 번호가 10번이었고 22번은 지금 이제 대구FC에서 다시 마무리하는 번호가 22번이기 때문에 해서 10번, 22번 이렇게 카드 섹션을 그려서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기 뜨는 동안 부상당하시지 마시고 무사히 경기 마쳐서 은퇴식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호 화이팅! 그동안 근호가 축구를 너무 사랑했고 또 축구를 위해서 축구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좀 시원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덕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로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축구선수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린 것 같고요. 좋은 기억 가지고 이 가슴속에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도 많고 했는데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좋은 결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저희 팬들 가슴속에 항상 잊혀지지 않고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근호 선수 행복하세요. 사랑해요.